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이데올로기란 것이 참 중요하죠. 이념이란 것이. 권력을 장악한 정치인들은 자기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자신의 뇌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데올로기에 따라서 여러분들 정책과 제도를 밀어붙이지 않습니까? 김일성이 여러분들 마지막 죽는 전날까지도 자기 이데올로기에 따라 충실히 여러분들 행동했던 거죠. 본인이 뭐 죄를 짓고 있다 이런 생각 안 했을 겁니다. 이데올로기의 힘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후손들도 잘 이렇게 신념 교육, 이데올로기 교육 같은 데 성공해야 되는데 나라는 문화계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좌파 이데올로기에 이렇게 덮인 상태이기 때문에 참 나라를 생각하게 되면 걱정이 많이 되죠. 이런 점에서 보면은 서울대 서양사학과의 박지향 교수님은 참 귀한 분입니다. 전체를 다 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얇은 책인데도 너무나 핵심을 여러분들 정리정돈을 잘 해놓으셨네요. 자유주의 이 내용을 참 이렇게 정리정돈하기가 힘든데 제가 책을 계속해서 나갈 수 없을 정도로 문장 문장이 참 주옥 같은 오늘 여러분 정말 번영의 토대에 해당하는 자유주의 사상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인이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권력의 남용에서 자유로워야 됩니다. 그 권력에는 교회의 권력,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은 사람의 권력, 집안 어력의 권력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근대 이후 정치적 자유를 확립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된 것은 왕권이었습니다. 영국은 왕의 권력을 성공적으로 제한하고 국민 개개인의 자유를 확장하는 데 가장 앞선 나라였습니다. 자유는 서구에서 태어났습니다. 더 정확히 말한다면 당신의 작은 섬에서 탄생했습니다. 즉 중세 영국에 출현했고 거기서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어느 러시아 학자가 이 세상이 히틀러의 나치즘에 대항한 제2차 세계대전 중 영국인 친구에 보낸 편지에서 화근한 내용입니다. 현대 문명, 현대인들은 영국에 큰 빚을 지고 있죠. 개인이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권력의 남용에서 자유로워야 됩니다. 이런 권력을 잡게 되면은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간에 권력은 남용 가능성이 항상 열려 있는 겁니다. 그래 국민들이 계속해서 권력을 의심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보이지 않으면은 권력이 국민을 뭐죠? 관리하고 통제하고 예속화시키고 노예화 삼는 겁니다. 그 권력의 남용을 제어할 수 있는 현대국가에서 유일한 수단이 여러분 바로 뭡니까? 선거입니다. 그래서 그 선거를 지켜야 된다고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떠드는 겁니다. 정부 권력을 최소화하고 개인의 자유를 최대화하는 것을 주창한 이데올로기가 바로 자유주의입니다. 이름 자체에서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간주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유주의는 영국의 17세기 말경에 나타나서 20세기 초까지 사람들의 생각과 국가정책을 좌우한 영향력이 대단히 큰 이데올로기였습니다. 한 사회 중간 부류는 참정권이란 정치적 자유화에 성공하면서 경제에서도 비슷한 과정을 자극해서 1770년대 영국은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산업혁명을 시작하고 산업자본주의를 꽃피우게 됩니다. 이처럼 성공적으로 존재감을 드러낸 중간부류가 원한 세상은 신분과 사회, 정치적 장애를 걷어내고 개인의 능력과 노력으로 성취한 결과를 누릴 수 있는 사회였습니다. 그들이 신봉한 이데올로기가 바로 자유주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영국 이제 자유주의가 크게 후퇴하는 그런 경험을 맞게 되고 이제 그로부터 한 몇십 년이 지난 1979년도에 대처가 다시
그 자유주의를 복귀시킬 관한 그런 대체 혁명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정말 귀한 이데올로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자유주의의 역사가 대단히 일천합니다. 저변도 일천하고. 그러나 이게 정말 국가를 부강하게 하고 국민들을 편안하게 하는 그런 이데올로기죠. 그런 이데올로기에 단단히 자리를 잡고 있어야 선동을 주업으로 하는 정치인들이 등장하더라도 흔들림이 없는데, 우리가 이게 참 토양이 약한 겁니다. 정부 권력을 최소화하고 개인의 자유를 최대화하는 것을 주창한 이데올로기가 바로 자유주의다. 영국의 이게 중간부류는 중간, 중산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국의 중간부류는 18세기 후반부터 참정권을 얻기 위한 투쟁에 돌입했습니다. 1832년에는 정부가 더 이상 그들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전국에서 선거법 개정을 요구하는 집회가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수상인 글레이경은 의회에서 다음과 같이 역설했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개혁의 원칙은 혁명의 필요성을 미리 차단하는 것이며 체제 전복이 아닌 체제 유지를 위한 개혁을 하자는 것입니다. 영국이 정치적으로 성공한 나라가 된 데는 이처럼 영리하고 유연한 엘리트들도 한 몫을 했습니다. 그들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억압이 아니라 타협이 필요함을 깨달은 것입니다. 1832년 이후에 몇 차례의 개혁으로 정치적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국민의 수가 크게 확대된 결과 1884년에는 독립가구를 이룬 성인 남성은 모두 투표할 자격을 부여받게 됩니다. 한선 감옥에 이름 갇혔던 20대의 우남 이승만이 성경을 여러분들 읽고 성령 세례를 받고 미국인 선교사들이 이어준 국제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사 잡지를 보면서 크게 깨우친 바가 있어가지고 독립정신이라는 그런 저서를 집필하고 수많은 논문을 감옥에 쓰지 않습니까? 그 이름 근본적인 사상이 바로 자유주의 사상인 거죠. 그게 아마 1895년 무렵이었을 겁니다. 우남 이승만처럼 깨인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노예 신분을 벗어나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근대인인 자유인으로 탈바꿈할 수 있었던 거죠. 여기서 또 뭐죠? 영국인들조차도 참정권, 4대 선거의 이름들, 비밀선거, 평등선거 이런 것을 기반한 둔 그것을 1884년이 돼서야 성인 남녀가 이런 참정권을 획득하지 않습니까? 선거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 선거를 참정권을 지키자고 역설하는가? 이게 거의 전부이자 전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작이자 전부라고. 보편적 인권이라는 개념은 17세기 말 영국에서 처음으로 강조되었습니다. 이처럼 국가도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개인의 권리가 있다는 생각, 그 가운데서 특히 자유의 영역이 있다는 생각에 바탕을 둔 이념이 바로 자유주의입니다. 자유주의 토대를 마련한 사상가는 존 로크입니다. 그런 권위와 전통을 거부하고 개인과 자유와 이성 그리고 관용을 강조하며 정부 권력을 제한하고 법치주의와 사유재산을 신성시하는 등 오늘날 거의 모든 나라가 이상으로 여기는 정치 사상을 정립했습니다. 정치 권력은 항상 여러분들 국민들이 방심하면은 그러면 그냥 그대로 뭐죠? 개인의 자유를 그냥 가져가려고 그렇게 안간힘을 다하죠. 미 합중국을 건국한 건국의 아버지들은 인간의 속성과 권력을 갖고 있는 인간의 속성을 착히 이해를 했던 거죠. 그래서 연방정부를 만들었지만 주 차원에서 다 권력을 잘라가지고 유럽처럼 왕권이 강해져가지고 전 국토를 다 뭡니까? 좌지우지하는 것을 막았던 거죠. 저는 미국인들이 받은 가장 큰 선물이자 수혜 가운데 하나가 주제도라고 봅니다. 좀 비효율적으로 보이지만 그것처럼 대단한 그런 미국을 구한 그런 법적 기반이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물론 이제 공부를 더 많이 하신 분들은 다른 생각을 또 이야기하시겠지만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나누져 가지고 권력을 뭡니까? 분권화시켜버린 겁니다. 그냥 인간은 권력을 집중하게 되면 그냥 휘두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우리 한국인들은 개인의 자유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늘 권력을 의심하고 권력자들이 권력을 전행하거나 휘두르지 못하도록 그렇게 노력. 그래서 여러분들 선거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 선거를 무너뜨린 세력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선거를 무너뜨린 겁니다.
자유주의는 인간은 가장 소중한 것, 즉 생명을 가지고 있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유가 필요하다는 전제에서 시작합니다. 미국 독립혁명 전야에 패트릭 헨리가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외친 것은 단지 자유에 대한 멋진 수사가 아니라 생존과 자유는 불가분의 관계임을 표현한 것입니다. 생명과 자유 다음으로 인간에게 소중한 자연권은 소유권입니다. 로크는 특히 소유권을 강조했는데 사람들이 정치 공동체 즉 국가를 이루고 그 통치에 굴복하는 것은 자신의 소유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소유가 그처럼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재산이야말로 개인의 독립을 지켜주고 안전을 확보해주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생명, 자유, 여러분들 소유권 그게 다 뭐죠? 예, 함께 돌아가는 거라. 여러분 이 짧은 문장이지만 박지향 교수님의 필력과 지식의 깊이를 엿볼 수 있는 아주 멋진 문장인 거죠. 아주 정말 대단한 그런 글입니다. 자유주의는 인권과 자유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권력을 불신합니다. 권력은 군주의 손에 있든 대중의 손에 있든 상관없이 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타락한다는 말이 있듯이 권력은 휘두른 사람을 타락시켜 그것을 잘못 사용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영국이 정치 사상가들은 일찍이 권력의 병폐에 주목하고 자유와 권력의 관계를 규정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홉스란 인간이란 영원하고 무한한 권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죽음에 이르러서야 멈춘다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위험한 것은 왕의 권력인데 일반인의 분노는 주변 사람에게만 해를 끼치지만 영향력이 큰 군주의 분노는 모든 국가와 국민을 파멸로 몰아넣기 때문입니다. 권력의 속성은 그냥 휘두르는 겁니다. 그래서 제발 저는 한국 사람들이 새 권력자가 등장하게 되면 그냥 뭐 얼쏘얼쏘만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의심을 해야 되는 거죠. 자유주의자들이 원한 세상은 모든 특권이 철폐되고 인위적인 장애가 제거되어 개인이 얼마든지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해 성취할 수 있는 사회였습니다. 자유주의자들은 개인이 동등한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는 의미에서 인간은 평등하여 태어났다고 간주했습니다. 그런 사회의 규칙이 공정하게 적용되기를 희망한다는 의미에서 법 앞에 평등을 지지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똑같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재능과 일에 대한 의의 등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결과의 평등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점에서 자유주의는 실력주의로 나아가며 민주주의와 충돌하게 됩니다.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충돌하게 되죠. 그 민주주의는 지도자를 뽑는 그런 방법이나 이념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데 이제 다수가 소수를 억압하는 그런 수단이나 도구로 민주주의가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여기서 강조를 한 거죠. 예. 자유주의 개념을 이렇게 아주 쉽게 소개할 수 있겠나 싶을 정도로 잘 쓴 책입니다. 자유주의는 19세기에 이르면 일종의 종교가 되었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시대를 장악하면서 영국을 넘어 다른 나라로 확산됩니다. 그러나 자유주의가 국가 정책을 통해서 실현된 나라는 영국이 유일합니다. 영국의 정치인과 지식인 대다수는 자유주의를 신성한 법칙인 양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프랑스나 독일은 자유주의자가 있었지만 그 국가들은 여전히 정부 권력이 강력했고 자유주의자들이 원하는 대로 정책이 추진되지는 않았습니다. 자유주의가 번성하게 되면 그 나라가 참 잘 살 수 있게 되죠. 그러나 이제 영국도 변질된 것과 마찬가지로 자유주의도 항상 변질이 되죠. 변질이 돼가지고 이제 뭐 예를 들면 한국 같은 경우는 외환위기가 이제 끝나고 그 이후에는 한참 한국 사회에 국가 권력을 제한하거나 그다음에 공기업의 민영화 같은 그런 목소리들이 높았지만 지금은 사상적 조류가 완전히 바뀌었지 않습니까? 지금 민영화라는 소리는 다 들어가 버린 거죠. 그리고 알게 모르게 육아부터 시작해서 교육 부분까지 계속 국가의 권력이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이제 심각하게 보시는 분도 계실 거고 별로 중요하게 보지 않는 분도 계시지만 대중들은 계속 요구를 하니까 뭘 달라고 그러니까 그 달라는 요구를 수용하고 또 재난 같은 게 발생하게 되면 그걸 기하로 해가지고 계속 국가 권력을 확대하는 쪽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민영화 이런 소리가 아예 안 들리지 않습니까? 제 눈에는 조세 증가, 준조세 증가 이런 걸 통해서 계속 국가 권력이
예산 규모 400조에서 600조로 늘어났는데 불과 몇 년이 안 걸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나라 기반이 점점 깔아앉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런 데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변하는 겁니다. 이제 선거를 장악한 사람들이 장기 집권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생산계층을 계속 약탈하는 쪽으로 나가겠죠. 그래서 표를 돈을 뿌리고 표를 사는 쪽으로 그 견고한 장기 집권 세력이 성립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대한민국은 교역국가입니다. 무역을 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나라는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워지는 겁니다. 베네수엘라가 여러분들 참 괜찮은 나라였지 않습니까? 석유가 많아가지고 그냥 나라가 완전히 골로 가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다 이데올로기의 힘이거든요. 자, 오늘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올해 상반기에 나왔던 공직선거 시리죠.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셔서 선거만은 꼭 지켜서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